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시 프로그램입니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7월 10일 우크라이나 전황 정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점령 당국은 하르키우의 문양과 깃발을 새롭게 공개했습니다. 러시아 점령 당국은 깃발의 의미가 러시아 땅을 의미하고 러시아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지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크렘린이 하르키우를 러시아에 합병하려는 의도로 보이고 있으며 전체를 점령하기 위한 속셈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MTLB 장갑차를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러시아군의 전력에 큰 문제가 생겼음을 시사합니다. 영국 국방부에 의하면 현재 충원되고 있는 러시아군이 초기보다 장비가 매우 구식이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MTLB 장갑차는 1950년대에 설계된 장갑차로 매우 구식의 장갑차입니다. 현재 최전선에서 러시아 MTLB가 파괴된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르키입니다. 이곳에서는 소규모 교전마 있었습니다. 이 105 고속도로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병참선을 자르기 위해 공격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하르키우의 농경지, 목축장 등 경제시설에 대한 폭격을 우선순위에 두어 우크라이나 1차 산업단지에 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경제에 대한 피해를 주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7월 9일에 슬로반스크 북서쪽에서 성공적이지 못한 공세를 지속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참모부 발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240 고속도로 부근에서 러시아군의 공격을 격퇴한 데 성공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군은 폭격과 공습을 동반하여 우크라이나군에 공격했습니다. 나사에서 제공하는 화재 알림 시스템에 의하면 슬로반스크 북서쪽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러시아군은 벨리카 코미슈바의 고속도로 일부에서 지뢰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시베르스크를 향해 진격하기 위해 리시안스크 서쪽 정착지를 공격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시베르스크에서 동쪽으로 약 8km 정도 떨어진 베르크 노카미안스키로 진격했습니다. 더불어 시베르스크에서 북동쪽으로 약 11km 정도에 위치한 흐리호리부카에서도 전투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지속적으로 바흐무트 남쪽에 대한 지상 공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바흐무트 남동쪽과 북동쪽에 있는 자이체베, 베레스토베, 클리노베에 대한 폭격과 공격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또한 러시아군은 바흐무트에서 서쪽으로 약 13km 정도 떨어져 있는 차시브야르에 있는 기차역을 폭격하고 병참선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루안스크에서 서쪽으로 약 50km 정도 떨어진 카디브카에 있는 러시아 탄약고를 하이마르스로 공격했습니다. 몇몇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하이마르스가 모두 격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에 현재 제공된 하이마르스는 총 8문입니다. 근데 러시아가 주장한 대로라면 11문의 하이마르스가 파괴되어야 합니다. 즉 러시아의 프로파간다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하이마르스가 계속 전과를 내고 있는 것을 보면 아직도 많은 수의 하이마르스가 생존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전선입니다. 이곳에서는 그리 큰 전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군이 폭격을 통해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군은 헤르손 국제공항에 있는 러시아 탄약고를 공격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미콜라이우에 6회의 미사일 공습을 가했습니다. 또한 러시아군은 돈바스 지역에는 농경지에 불을 지르기 시작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경제 피해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발 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